하티비 포착 오게티를 찾아라. 그동안 오게티가 너무 어려웠다고요? 이번엔 눈에 확 띄는 오게티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왔잖아요. 네. 근데 안에 이렇게 책장을 열고 들어오니까 뒤에 보니까 문이 한짝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한지만 들고 왔었는데 방에 들어와서 보니 꽃무늬가 그려진 그릇이 같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저도요. 쟁반 위에 접시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습니다. 네. 네. 저도 처음에 수건만 들고 갔는데 나중에 네. 그릇이 있더라고요. 네, 수건만은, 수건만은 뭐야? 수건만은 뭐야? 아니, 수건만 들고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릇이 생겼다. 지금 아니야. 이게 수건 얘기인데 분명히 쟁반에 네. 수건만 있었어요. 이건 또 뭐야? 그러고 나니까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그릇. 아, 그릇으로 수건을 안 쓰겠어요. 그림만 봐서는 100원 드릴 때 우동 주세요. 오게티를 찾아라. 정답하면 공개합니다. 건이를 잘 보세요. 제가 건이에요. 분명 쟁반 위에는 수건만 올려진 상태. 좋아. 자, 이제 비밀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비밀의 방이요? 갑자기 뭔가 달라졌다. 아니, 이럴 수가. 어느새 쟁반 위에 그릇이 생겼다. 그릇에 무슨 다리라도 달렸습니까? 쟁반이 오게티 달걀.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기 나이 드신 분이 행기네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정답치 못하게 사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있잖아 이렇게. 삼행시가 있잖아요. 삼행시가 예. 오늘의 주인공이죠 사실. 그렇죠. 네. 오늘 시제는 네 장영란. 장 장영란 씨. 네.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영 영원히 신랑과 함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난 당신을 위해서 축하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영나나 결혼을 진심 축하해.